두 번째 세트입니다. 뉴잉글랜드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러커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강병건 선수. 강병건 선수 7시 하단 지역. 그리고 상단 지역 오스만입니다. 박준기 선수. 첫 번째 세트를 내준 와중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다시 한번 경기를 갔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거에 이러커의 그 초반의 움직임을 오스만이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확실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러커이가 초반에 어떤 대전사의 활용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찌르기로 주미한테 피해를 입힌 것부터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초반부터 천천히 이제 채집하죠. 탐구생활. 일단 뭐 대전사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비버도 잡고 뭐 예. 산딸기도 잡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병건 그렇죠. 선수. 예, 그런 면에서 확실히 어떤 대전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커이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뉴 잉글랜드 맵 아까 전보다 좀 더 어떤 그 진격의 루트가 짧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중앙에 이제 4개의 교육소가 있고 또 한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맵입니다. 하지만 중앙에 있는 호수 같은 어떤 그 막힌 지형을 좀 이용해서 방어적으로 또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중반을 좀 조심하면서 이제 우스만이 예, 그 가게 된다면 아까 전과 똑같은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하네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분위기 다시 한번 좀 만들어 갑니다. 또다시 예. 전진 배치를 한번 시도하는데 예, 분명히 자신의 지역에 가까운 교육소를 짓는 예, 오스만의 그 예, 탐험가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견제를 당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예, 불리하게 탐험가가 그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의 탐험가 교육소가 더 앞서야 된다. 그렇죠. 오스만 입장에선 발전이 더 우선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교역소는 계속 짓고 있어요. 넌 때려라 난 짓겠다 이런 식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교역소를 짓는 게 목재가 약간 들긴 합니다만 교역소를 지어두면 교역소가 있는 이상 계속 경험치가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네. 예, 교역소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나중에 뭐 금화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자원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교역소가 어느 정도 그 몇 개 이상 예, 가지게 되고 예, 나중에 그 교육소를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 경기 역시 강병건 선수 상당히 진출해서 전사 양성소를 건설하는 모습. 야, 뒤쪽에 조금씩 이제 견제를 하면서 뒤쪽으로 빠져주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초반의 기세 박준기 선수도 이미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예. 이 초반 견제를 헤쳐나갈 그 파헤법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물론 교육소를 좀 몰래 짓는 그런 방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본진까지 귀환을 했기 때문에 아, 체력 79 예, 탐험가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일단은 아슬아슬하게 뒤쪽으로 빠지나요? 일단 체력 얼마 안 남았거든요. 탐험가가 위험하니까 주민을 모두 이제 돌려보내서 마을간에 넣고 이렇게 예, 탐험가를 공격을 하는 예, 이런 플레이 예, 분명히 초반에 자원 채집의 영향이 분명히 미치긴 할 겁니다. 아, 일단 아슬아슬해. 그거보다 일단은 뒤쪽에서 먼저 잡아주겠다. 서로 체력이 없거든요. 19 정도 남았나요? 일단 아슬아슬하게 뒤쪽에 팔 남았네요, 8. 아, 이거 한방감이죠. 8 잡힙니다, 일단. 잡혔어요. 40 올려줬고 본인 체력은 일단 뒤에서 주민들 쐈는데. 그렇죠, 이거 주민으로라도 잡아야죠. 체력이 상당히 얼마 안 남았어. 3 남았네요, 3. 아, 저렇게 주민을 마을회관까지 넣어가면서 예, 그 탐험가가 잡히는 걸 피하고 상대의 대전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실패했다는 거 마지막에 그것도 머뭇거리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거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식민지 시대로 그 진입하기 위해서는 식량 자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경 써서 두 선수 모두 식량에 그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스만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경험치를 채워서 두 번째 시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뭔가 이제 병력들 나와서 견제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대전사 같은 경우가 살아남았다는 거 보면 체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보물을 획득하거나 그 보물 감싸를 회유해가지고 초반에 정찰하는 부분에서는 예, 확실히 아까 전 경기 이상으로 좀 유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병건 선수 지금 보시는 그 전사 양성소 바로 오스만의 코 앞입니다. 상당히 그 전진해서 배치해놓는 모습. 예, 그리고 맵 특성상 교육소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저 교육소가 파괴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교육소로 이제 얻을 만큼의 이득이 상당히 얻을 대로 많이 얻어야 될 텐데. 예, 저렇게 교육로로 이제 마차가 지나가면서 경험치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죠. 네. 이제 체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대전사. 이제 강병건 선수의 이제 초반 몰아침. 잠시 후에 두 번째 바로 그 식민지 시대까지 돌입하게 된다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질 텐데 그 이후에 그 토마호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저는 아니 이 정도 타이밍에 벌써 그 오스만의 그 예, 두 번째 그 식민지 시대로 넘어가는 예, 타이밍이었습니다만 그 마을에 간으로 주민을 돌리면서 지금 타이밍을 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네. 네, 대전사가 바로 체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자마자 마을 감시자를 그 회유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예, 그
상대 그 오스만 진영 앞에 있는 그런 보물을 예, 또 획득을 했죠. 다시 한번 이제 탐험가도 자신의 체력을 보충한 채 아, 보물 탐색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제 식민, 아무래도 그 주민들의 움직임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 예기차는 그런 일단 견제를 당한 셈이 됐네요. 박중기 선수. 그렇죠. 저게 바로 강병건 선수의 또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견제인데 네. 조금 아쉽게 초반이 풀려나가네요. 예, 분명히 뭐 그 어떤 차이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사소한 차이가 또 예, 프로게이머 사이에서는 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탐험가 역시 상대표 이제 계속해서 보물 탐색을 나서는 그런 모습이고 중앙적에 일단 과감하게 들어와서 교역소 하나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득은 오스만이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예. 예선전에서 오스만인과 박준기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스파이를 이용한 상대편 대전사 견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초중반을 무사하게 넘겨 스파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사이에 뭐 견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스파이가 그 나오기 전에 그 뭐 이러커이가 쳐들어온다거나 이런 정도의 타이밍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대전사 혹시나 하는 그 스파이의 그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 조금은 빠져져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대전사 강병건 선수의 대전사 뭐 컨트롤이나 운영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는 게 대전사가 유리한 타이밍에서 대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네. 어떤 중반 이후에는 병력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예, 그런 그 피해를 줄이는 예, 그런 플레이가 좋네요. 아 그러면서 탐험가보다 한 발짝 먼저 조금씩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보물들을 낚아채가는 강병건 예. 선수입니다. 그 탐험가 유닛도 분명히 그 어떤 쓸만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저런 보물 감시사를 회유할 수는 없지만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하지만 그 대전사랑 맞붙었을 때 서로 발견이 됐을 때 그 강병건 선수의 그 예, 따라오면서 계속 때리는 컨트롤 이런 거에 의해서 탐험가가 바로 또 죽어버리니까 네. 예, 굉장히 어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전사 양성소 또 하나의 전사 양성소 건설이 완성되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들렸고 토마호크가 일단은 살짝 한번 두드려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 없이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강병건 선수. 예, 하지만 저게 일종의 압박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맵을 정확하게 깨고 있다면 상대 주민이 어디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견제해 주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일단은 토마호크가 상대편의 그 견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전사 양성소에서 잠시만 지난다면 또다시 그 물량의 강병건 선수가 또 등장하게 되거든요. 예, 상대편 보물 감시사를 한 방에 예, 제거하는 탐험가죠. 예, 자신의 그 예, 교역소를 예, 토마호크가 먼저 와가지고 본진을 바로 견제를 하지 교역소를 공격하는 건 아니죠. 아, 일단 스파이가 나왔긴 나왔는데 토마호크와 그냥 1대1로 붙기는 좀 체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예, 저 스파이 그 유닛은 상대편 탐험가나 어떤 대전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저렇게 상대 보병과 정면을 맞붙게 되면은 예, 가격 대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함부로 싸우지 않는 거죠. 일단 클라킹을 통해서 뒤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스파이가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스파이는 뭐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사를 상대할 때 아주 많은 그 메리트가 있기기 때문에 일단 대전사를 좀 기다린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스파이가 잡는다면 경험치가 100이거든요. 아. 단번에 쭉쭉 올라가요, 오스만. 하지만 저 그 예, 그 토마호크가 상대편 주민을 제거하는 거는 또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 하나랑 뭐 토마호크 하나 바꿔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게다가 주민이 또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유리한 예, 전개가 될 수가 있죠. 제 스파이가 네. 사실 본진에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 대전사를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씩 제거를 해주는 그런 암살 뭐 다크템플러 같은 유닛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전사 뒤쪽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병건 선수도 물론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스파이가 뒤쪽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죠. 박주기 선수. 예, 게다가 상대편 보병이 이렇게 전진해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스파이 유닛을 계속 저런 은신 상태로 움직여야 돼서 스피드도 아무래도 떨어지고요. 일단 은신 풀고 내려왔어요, 스파이. 예, 그렇죠. 대전사만 잡아주면서 잡아주나 예, 대전사 잡힙니다. 잡힙니다. 그럼 스파이 뒤쪽으로 빠져나가죠? 예, 저렇게 스파이가 또 대전사 유닛을 잡게 되면 경험치도 예,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바로 좀 회복한 것 같은데 바로 회복해도 바로 그냥 억지로 강제 어택 들어가죠? 강제 어택 들어가죠? 강제? 아, 또 다시 두 번째. 아. 박준기 선수가 이 두 번의 공격으로 얻은 경험치가 상당하네요. 예, 박준기 선수도 스파이 유닛의 활용이 굉장히 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하지만 지금은 좀 신경 못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말하자마자 무섭게.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뒤쪽에 스파이가 또 한기에는 물 밑에, 물가에 또 숨어있네요. 예, 스파이를 좀 더 활용을 해주면서 상대편의 그 어떤 토마호크라든가 이런 게 견제가 들어오는 거를 좀 늦춰줘야 예, 좀 더 오스만이 발전하고 원활하게 자원을 채취해서 다음 예, 시대로 넘어가든가 어떤 포병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니세리도 일단은 소환이 됐고
아, 이러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잠시 기마전사 양성소가 건설이 됐다는 그런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러커이는 1경기랑 비슷하게 어떤 테크트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 예, 충분한 어떤 병력이 이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견제 들어가죠. 숲의 정찰병과 아, 벌써 올라갑니다. 숲의 정찰병까지. 아까 전에 기병과 어떤 토마크의 조합이었다면 네. 지금은 기병보다는 좀 더 원거리에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아 기병까지 조합이 되네요. 어 올라왔죠. 케냐 기마 전사까지 왔죠. 예. 케냐 전사까지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본국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쿨타임이 덜 됐어요 오스만. 예 이렇게 되면 오스만 자원 채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병력 차이도 상당히 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병력 한 번에 돌입을 해서 경기 끝날 수도 있겠네. 제니세리가 있긴 있는데 아부스포병은 순식간에 밀려요. 그냥 밀리거든요. 아, 제니세리를 돌리면서 마을에 가는 주민이 다 들어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 이러커이는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예, 제니세리를 잡아주고 있고 네 오스만 쿨타임 끝나기 전에 아 그 전에 병력들이 충원됐거든요. 다시 한번 또 견제 예, 주민들은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들어가서 유인만 잡아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뒤쪽으로 잠깐 빠져보는 강병원 선수요. 나오는 주민들 계속해서 공격 들어가죠? 아, 주민 순식간에 하나씩 잡히고 있고요. 아, 일단 마을 회관까지 들어오지 못한 주민들을 어느 정도 견제에 성공하는 강병원 선수. 아,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 1경기에 비해서 알고도, 그런 전략을 알고도 못 막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니셀이 다시 한번 소환에 성공했습니다. 쿨타임 다시 들어가겠죠? 예, 상대가 어느 정도 그 이러커의 견제를 눈치챈다고 생각하자 더 그 심하게, 더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선 강병권 선수. 정말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라던가 예, 전략에 대한 그 활용이라던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세트보다 더 과격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무슨 조합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강병권 선수가 계속해서 병력들이 들어오는 만큼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쪽에다가 다 그 유닛을 생산되는 대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약간의 공백기를 갖습니다. 하지만 멘틀리티가 일단 들어온 이상 방어 진영이 갖춰진 이상 강병건 선수 물러설 이유가 없거든요. 시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거의 뭐 경기 쭉 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고 있어요 강병건. 예, 뭐 건물한테 강한 유닛들은 아니지만 유닛의 그 꼭 필요한 조합 상대 병력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은 다 갖추고 들어오고 있고요. 네, 멘틀리티 앞쪽으로 보내고요. 예, 이렇게 천천히 가죠. 예, 들어가는 이유가 이 병력을 막으려면 결국 마을 외관에다가 주민을 소환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차원을 오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뒤쪽에 포병과 제니셀이 뭉쳐져 있는 포지션이 좀 좋기 때문에 공격은 나쁘지 않을 듯 기마 전사들도 쉽사리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하지만 유닛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 정도를 예, 분산시켜가지고 뒤에서 토마호크를 지원만 해줘도 제니셀이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죠. 하지만 포병의 움직임이 좀 아쉽네요. 포병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포병 컨트롤이 조금 아쉬운 바람에 일단 제니셀을 제외하고 나머지 포병사들이 좀 많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포병과 제니셀이 뒤에서 건물 뒤에서 잘 공격을 해주고 막아주고 있긴 한데 아 지금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정찰병과 네, 멘틀리트를 위주로 해서 공격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화력은 많이 떨어진 상황은 분명한데 이러커의 강병건 선수 예. 하지만 또 오거든요 초기병. 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추가적으로 또 오스만이 믿을 수 있는 거는 계속 경험치를 획득을 해가지고 홈시티에서 지원받는 뭐 제인셀이라든가 이런 정도인데 예,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마을회관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마을회관 체력이 한 반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박준기 선수는 마을회관 지키기에 좀 급급하고 있고 상대편 이 뭐 본질을 제대로 구경도 못했습니다. 박준기 선수 입장에서는요. 예, 게다가 그 가까이 있는 자원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나아가지고 또 멀리까지 일하러 가자니 참 뭐 언제 들어올지 또 모르니까 굉장히 예, 불안하고 가까이 있는 데서 자원을 채취하자니 견제 받아서 바로 주민이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위험한 예, 그러면서 대처법을 어떤 세우기가 그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오스만의 박준기 선수는 스파이 기병을 소환을 했습니다. 본국에 스파이 기병이 왔는데 사실상 첫 번째 세트에서 맛만 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래픽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어디 들이대나요? 이 병력 가지고. 예, 스파이 기병이 뭐 괜찮은 유닛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상대가 조합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무리한 것 같은데요. 일단 박준기 선수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지나치게 앞쪽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분명히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주민으로 자원을 캐는 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면전을 펼치는 거는 예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닌 것 같네요. 일단 그렇게 뒤쪽에서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박준기 선수의 좀 과감한 그런 돌격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병력들은 어느 정도 제거해줬지만 지금 병력들이 모자라는 건 박준기 선수거든요. 아 그렇죠. 주민 다시 들어가고 왔다 갔다 바쁩니다. 주민 출퇴근 도장 찍느라고 바빠요. 마을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예, 일을 못하죠.
이거 뭐 동사무소도 아니고. 일단 다시 한번 그 식량을 채집하고 있는 박준기 선수. 그 새해 강병건 선수 그래. 병력 또 많이 모였거든요. 지금 멘틀리스트도 그대로 있고 총기병도 있고 또 와요. 예, 또 오죠 총기병. 머스킷 총기병. 이제 거의 뭐 이번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 것 같은데 박준기 선수. 예, 막아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이제는. 일단 병력 뒤쪽으로 보내고 본국에서의 병력들을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박준기 선수. 예. 박준기 선수의 마지막 공격으로 버텨줄 수 있을지. 예, 아까 전에는 좀 그 그런 좀 약한 유닛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갈수록 강한 유닛들이 충원이 되고 있고 매집도 좋고 또 기동성도 좋은 유닛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 뭐 홈시트에서 지원받기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약소합니다. 아 김하경 주기에 딱 제니셀이 한 기인데 이 정도로 방어해낼 수 있는 병력들이 아니거든요. 총기랑 한 기대 이상이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좀 더 후반으로 가서 건물이라도 많이 지어놨다던가 방어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던가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어떤 전략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우스만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상대 공격 기다릴 수밖에 기다리면서도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우스만의 포병들 강력하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나오기 전에 강병건 선수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지니까 박준기 선수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번에 포병이 아예 나오지도 못하네요. 또 저 총기병. 오늘 뭐 몇 세트입니까 총기병. 날이네요. 날 잡았네 오늘. 다 총기병만 나와요. 마을회관 체력 얼마 남았죠? 한 700대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마지막 공격 한 번만을 버티는 박준기 선수. 아 스파이기병 순식간에 정리되죠. 하나 남았죠. 그나마 하나 남은 병력들도 그대로 정리되고 아 이렇게 되면 마을회관까지 마지막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박준기는 못 갑니다. 그래도 지금 이번 마지막까지 못 버티면 시애틀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실력이라도 보여줘야죠. 끝났습니다. 지지해요 박준기. 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병건 선수 초반에 그런 움직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세트하고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네, 강병건 선수는 거의 비슷하게 플레이했고 박준기 선수는 어느 정도 강병건 선수의 스타일을 알았다라는 듯이 나름대로 다른 유닛, 다채로운 유닛을 뽑으면서 막아보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격이 강병건 선수를 더 거세졌어요. 더 막기가 힘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알고도 당했다. 알고도 막을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말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이어서 두 번째 세트까지 잡아주면서 강병건 선수가 시애틀로 갑니다.